아이도 있지 않아요? 네. 하나. 몇 살이요? 5살. 좀 늦게 낳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다 그래요. 그지? 애는 이따 물어보면 봐주고. 잘 갔네. 아니에요? 잘못 갔어요? 잘못 갔어. 잘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시집은 잘 갔다. 네. 그냥 무단이가 말 나온 대로 할게요. 불만 있어도 화내지 마요. 왜냐면 지금 본인 시집은 잘 간데 남자는 장가를 잘못 갔어.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났고 이렇게 풀어도 돼. 아, 왜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점치병은 다 그냥 아니면 아니다 따지려면 따져요. 재밌겠지 뭐. 자, 일단 내가 보기엔 문제는 없구다. 본인은 가정도 가정이겠지만은 원칙에 이제 뭐 멀리 보면은 이제 연기하는 사주 쉽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냥 광대 예술 이런 사주. 그래서 되게 다혈질 성향도 있을 수 있어. 막 세웠다 무너뜨렸다 엎었다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거예요. 남편이 좀 피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굉장히 또 샌님이고 얌전하고 그래서 남편은 정신 없겠지만 본인은 그래도 온실이다 이래 나와요. 그죠?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셔도 돼요. 네, 보자. 그래도 본인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끼 이런 거 저런 거가 아직까지도 불타고 있다 가슴속에. 그죠? 그래도 내가 보기엔 결혼 생활은 잘 끝까지 이어가냐 안 이어가냐 서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부부간에서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내가 보기엔 가정은 잘 꾸려갈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한 쪽이 문제가 시작하면 둘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훑어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왔어요. 남편이 좀 재미가 없어요. 평범한 직장인이긴 한데, 솔직히 대화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영과 나와가지고, 연예인 하려다가, 잘안 돼가지고, 좀 직업 없이 놀다가 남편 만났거든요. 근데 좀잘안 맞아요. 많이 착해요. 착하긴 착한데, 저는 좀, 서로 대화가 되고, 이런 사람이 좋은데, 아휴, 모르겠다. 아무튼 착한데, 제가, 요즘에 좀 다른데 좀, 처음에 살림 잘했는데, 몇 년은. 근데, 다른데 또 눈이 딱 돌아가니까, 뭐 바람 났다는 거야? 아니요, 바람은 아니고 바람까지. 뭔데요? 다른데 눈이 돌아가는 건 뭔데? 제가 원래 관심사가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많았는데, 제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눈에 띄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따라요. 저도 그게 지금 어린 친구들, 아, 뭔데. 끊긴 끊어야 되는데, 저도 대화가 안 되니까 남편이랑. 바람은 아니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바람은 이제 본인 기준의 바람 내가 보기에는 뭐, 이 남자를 사랑해서 막 만나고 이런 게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막 그냥 생각 없이 만난 남자들은 바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나한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바람 났어요? 그랬더니 또 아니요 했잖아. 기억하죠? 저한테 화를 안 내도 돼요? 알았죠? 나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할 때 자꾸 상대가 표정이 어두워지면 나는 할 말을 잘안 하게 돼.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 그래 왜 돌아갈게? 그죠?
외도가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둘 아닐 것 같은데.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요즘에? 뭐 아니, 나한테 그냥 따지지 말고. 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어우, 재밌는 손님 왔어. 진짜 재밌는 손님 왔다.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네. 우리한테 재밌는 손님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제 말이. 어쨌든 그냥 봐줄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남편은 재미가 없고, 응? 착하긴 착한데, 재미가 없고, 나는 지금 놀고 싶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응? 지금 딱 보니까, 그냥 그 말을 돌리지 않고 해도 돼. 알았죠? 그냥. 저 그냥 지금 남편이 싫고요. 밖에 나가서요. 또막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놀고 싶고, 뭐 남자들 만나고 싶고, 아까 뭐 본인이 뭐 튄다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응? 관종기 좀 부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말이야. 관종이지. 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보자. 무당들은 어떤 부정도 잡아내고, 아닌 건또 씻어주고 해요. 잡힌 거는, 보이는 거는. 근데, 그냥, 딱 봐도 알겠지만, 봐서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다. 예, 어디, 어디, 칼 됐어요. 예, 칼 되는 건 어디, 어디 고쳤냐, 이 소리잖아요, 요즘. 저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요즘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얼굴 수치가 좀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눈, 양아? 시야도 좀? 가슴? 지방흡입? 알아요. 진짜 다 아는데. 아, 인정. 어우, 머리야. 아예 하면 어때? 어? 뭐돈 있으면 하고, 없어도 이뻐지고 싶으면 할수 있으면 하겠지. 근데 내가 본건 성형수술한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본인이 원칙에 그런 사주도 있지만, 이번에 칼을 대면서 이뻐졌다, 뭐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도 탔다. 보통 성형수술하거나 칼을 낼 때는, 뭐, 적어도 나를 믿고 가신 분들은 날짜도 잡고, 시간도 잡고 해요. 응? 좋은 날 하려고, 응? 이사 손오는 날 가듯이.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여러 성형수술을 한 번에 다한건 아닐 거 아니야. 뭐, 양악은 내가 보기에 큰 수술이에요. 응? 내가 보기엔 지금도 좀, 말은 잘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건 있어. 나 솔직히 얘기할게. 좀 말할 때 조금 되긴 해요. 아니, 응? 네. 남편 만나기 전에부터 했던 건데, 뭐 아까 남편 잘 만났다고 하셨지 않아요? 남편 잘 만났어요. 생님 같고, 가정적이고,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온실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온실 안에 있는, 뭐, 꽃이 됐든, 풀이 됐든, 잡초가 됐든, 뭐, 그게 뭐, 잘 자라면 이쁜 꽃이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가시 달린 꽃으로 자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지가 온실이면은 좋은 꽃, 이쁜 꽃, 자기 마음에, 자기 기분 좋게 해주는 꽃을 잘 이렇게 물어줘서 크게 하면 좋은데, 온실이. 내가 보면 본인은, 아까 그랬던 게 그렇잖아. 다혈질. 예? 가시가 많아.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남자는, 장가 잘 먹고 잘 갔다는 소리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이미 부모지만, 애기 낳고잉? 성형수술 우리 친할 때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우, 제가 말이 자꾸 막 막히는데, 성형수술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형수술을 했어도, 부정을 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당신은, 관종기도 있어. 충분히. 근데 부정도 탔다 번다. 내가 보면 걷어야 될것 같아. 왜? 부정 걷는 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믿든지 말든지 그냥 참고로 듣든지 들어야 이해가 간다. 내가 본인한테 너 성형해서 그래. 이건 아니야. 남들 다 하는 성형인데 본인은 부정도 탔어. 그런데 부정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 부정 탔다고 해서 뭐 갑자기 내가 뭐 입이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보기엔 본인은 마음이 돌아갔어. 가뜩이나 내 지금 이 마음이 더
쉽게 요즘 핸드폰 뭐 말하면은 다 알잖아요. 할아버지도 알아듣는 공주병도 있고, 어? 관절기 많은 사람들, 그치? 노출병도 있고, 응?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가 적당해야 되는데 본인은 너무 심해졌어요. 그게 부정도 끼면 또 그렇게 돼요. 사람이 눈 돌아가듯이 정신도 돌아간단 말이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미쳤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본인은 내가 딱 잡아줄게. 나한테 와서 팩트가 없어. 뭐가 없냐? 결혼, 내가 이혼해. 그러면 본인은 이혼할 자신도 없고, 어? 내가 보기엔 남편 괜찮아. 놓치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놀지 마. 이래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인 마음을 본인 못 잡는 거 아니야? 붕뜬 마음을. 내 말, 본인 그뭐 얼굴에 칼 대고 뭐 가슴에 칼 댔든, 칼 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야. 내가 본 게. 그게, 아니, 내 얘기 끝까지 들어요. 부정과 함께 들어왔단 말이야. 어? 그 부정과 함께 들어왔으니까 지금 무당이 잡아주는 거야. 당신 그 부정 걷어야 돼. 걷고 부정 걷는다고 갑자기 내가 정신 탁 돌아오냐? 그것도 아니야. 예? 당신 스스로가 많이 기도를 해야겠지. 어? 아닌 거는 알면서도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다 구분할 수 있는데 똥도 찍어 먹고 있는 격이라는 거야. 그러면 안 먹으려고 노력해야지. 어? 똥맛도 좋다고 할수 있는 거야 지금 본인은. 응? 못 가린다는 거야. 잉? 그래서 피부정도 걷어야 될것 같고, 어? 그래. 칼 대면서. 그 부정이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하면 한 2시간, 3시간 또 얘기해야 돼요. 잉? 그러니까 부정도 꼈고, 본인 마음속에, 예, 엉뚱한 꽃도 피었다. 내가 보기에는 남자들한테 간지럽게 있고, 뭐 손잡고, 돈도 막 크고 다닐 것 같아. 어? 돈이 많은 사주, 뭐이 남자가 뭘 많이 벌어올 수 있는 능력가는 아니야. 잉?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것도 답답한 거야. 내가 쓰자니 지금 돈도 없고. 그게 참. 그러니까 다 이상한 거야 지금 다. 왜? 남편은 정상이고 아이도 정상인데 당신 정신이 정상이 아니야. 어? 그러면 다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당신 정신 차리면 다 불만이 다 사라지는 건데 당신은 정신을 아니 지금 남편이 남들만큼 벌어오는 오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지? 그 아껴 쓰고 뭐 하고 저축할 수 있잖아. 지금 본인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남자 만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내말 틀려요? 응? 낮에도 만난다고 봐잉? 예? 난 그냥 막 그냥 나가야 될것 같아.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삶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막 사는 거야. 개막장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막 사는데 답이 어디 있어? 응. 아니 진짜 그 아까 부정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좋긴 좋은데 어린애들 만나면 막 에너지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 돈 쓰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지지 내고 이러더니 이제 아무래도 내가 누나다 보니까 조금 쓰고 쓰고 하다 보니까 이 카드론 또 짜증나고 처음에는 남편이 이게 성형할 때그 정도는 다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 막 피부과랑 그 성형외과 해보는 것도 안 갚아주고.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정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자연스러운 걸 되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살 티만 나게 하는데 이 코랑 양악을 딱 하고 난 후에 가슴까지 딱 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정말 주변에 남자들이 어린애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거 진짜 카드들이 미치겠어요 진짜. 그만 하고 싶은데 저도 또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진짜로 제가 지금 열이 확 오르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정신 차리세요. 어우, 내가 할 말이 없다. 저 그냥 정신 차려. 저도 벌어요. 저 콜센터 다니거든요. 그게, 그래, 벌어요. 그냥 콜센터 다니면서, 옆에 콜센터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마음으로 다니고, 어떻게 하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어? 내 위치가 지금 어떤지, 어? 내 주제가 어떤지 좀 제대로 좀 알고 살아야지. 어? 부정탐구는 뭐 무당이 걷는다고 치고, 어? 그럼 걷고 나선다고 부정 걷는다고 벌써 다 해결되냐? 안 그래요? 이? 내가 철들어야지. 부정 낀거 벗겨낸다고 다가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사주가 그런 풍각 사주가 있기 때문에 관대 사주, 예술 사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연기 배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미련이 있는 거야. 어? 맞아요. 그죠? TV 보면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뭐다 그렇잖아. 그건
이제 되게 철없는 발상이란 말에 현실을 봐야지. 아니, 얼마 전에 그 동생, 그 남자 동생이 소개해줘갖고 엔터 대표를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갔다가는 본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엔터고 뭐고 연기자는 되지도 않고 내말 들으세요. 예? 이대로 갔다가는 예? 진짜로 또 잘못 만나갖고 돈 뜯기고 응? 또 지금 만나는 뭐 젊은 애들 만나고 다녀가지고 내가 보기엔 돈을 누가 쓰겠어? 당신 쓰겠지? 그지? 애들 당신한테 이뻐 이뻐 하고 좋아 좋아하니까 좋지? 애들이 어리고 또 연습생도 있고 하니까 안 그러구나.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느낄 거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지만 그땐 늦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래요? 나 그냥 무당스러운 얘기만 하고 말게. 그냥 당신 피부정이 껴도 한창 꼈고 칼부정이 껴도 한창 꼈어잉? 그 부정은 걷어내낼 것 같아. 대신 그 부정이 뭔지 궁금하고 걷고 싶다. 내가 정신 차리고 싶다. 그러면은 나한테 다시 의뢰를 하든 다른 데 가서 의뢰를 하든 그건 해. 대신에 지금 당신의 사고방식은 지금 당신의 위치에 하나도 맞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 거라고 봐. 제발 좀그 아는 것들을 살아야지. 자꾸 외면하고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당신 이미 나이도 찼어. 알았어? 애도 있어. 서방도 있어. 이제는 내가 저 TV에 나가갖고 옛날 같이 내가 그 꿈을 꺾어줄게, 그냥. 허황이니까. 황이요? 꿈을 꾸고 허황된 자세로서 허황된 자신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것만 좀 각인해라. 그냥 오늘의 점사는 포인트는 그냥 나 자신의 허황이다. 알았어요? 허황 공주병이다. 내가 네 글자 정리해줄게. 그것만 각인해서 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겠냐 지금. 살짝 저도 느끼긴 하는데, 그럼 내 거기까지 맘, 내 볼게. 맘대로 안 되니까. 오늘 거기까지 볼게. 네. 맞죠? 허황이다.